네, 이번 섹션은 그 무함마드 꾸란 그리고 이슬람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방식은 무함마드가 570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 이슬람이라든가 꾸란 이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언제 사람이냐? 570년 사람. 570년에서 632년. 그러니까 63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시대인가? 그렇죠? 삼국시대 정도 산 사람이에요. 이게 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함마드라고 했습니다. 무함마드. 여기서 이제 하마드. 아주 중요한 글자로 하마다. 하마다라는 아주 세모 어근이 있습니다. 이게 to desire. 그렇죠? 히브리어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하마드. 원하다. 근데 무함마드 그런 강세형으로 강세형 수동 분사야. 가장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알라이시다. 알라이시다는 없었고. 약간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서쪽에 위치한 고원 사막에 위치한 산중 도시 메카에서 570년 태어났습니다. 570년.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한번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아주 옛날이에요. 그의 이름은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원하다 뭐 이런 뜻에서 가장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알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아부드 알라 빈알 무탈리브와 이름이 좀 길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뉘집 자식이가 더 중요해. 어느 부족이가 더 중요해. 그래서 아부드 알라, 알라의 사제인 알라를 섬기는 빈알 무탈리브의 아들 아부드 알라요. 아미나 빈트 와하브의 딸인 아미나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부드 알라는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 유복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570년에 태어났는데 유복자다. 그럼 인생 종친 겁니다. 그렇죠? 별 희망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 전통에 따라 그녀는 그들 사우드 이븐 바르크 부족 출신의 유모 할리마, 유모 와킬로스. 아, 저 깡시골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배웠다. 무함마드가 5살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메카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 여기가 이제 후대, 여기가 메카인데 여기를 메디나, 이 야스리브라고 해서 원래 이름이 야스리브, 이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메디나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척들과 남편의 무덤이 있는데 돌아온 오중에 알미나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섯 살에 뭐가 됐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막막합니다. 5살 때 사막에서 고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친할아버지 아부드 무탈립에게 맡기고 무함마드는 할아버지부터 모든 것을 배워요. 이 사람이 상인이었습니다. 이 무탈리브가 뭐냐? 대상 무역 상이었어. 그 당시에 지금 서쪽에서는 비잔틴 제국이었고, 그렇죠? 이 동쪽에서는 이란의 사사네 왕국.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여기가 이제 특별히 낙타가 상용화되고 사육화되면서 사막을 여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막 이전에 여행 못했습니다. 뭐가 없어서? 낙타를 사육할 못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상당히 이 메디나 메카로부터 저 시리아까지 여행하는 대상 여행이 중요한 상업 요지 루트로 개발되었다. 저세 아이 중 가운데 내가 이제 무함마드 5살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마저 8살 때 돌아가시게 돼. 야,
인생 불행한 사람 나 있으면 이 사람은 나오라 그래. 8살 때 할아버지 마저 돌아가셔. 그런데 삼촌 딸리부의 손에 맡겨지는데 이 딸리부가 뭐냐? 평생 학대하는 사람이었어. 평생 무함마드를 학대하는 사람이 그 삼촌이었습니다. 아, 불운한 어르신이랍니다. 이게 꾸란 93번에 등장하는 건데, 알라께서 고아가 된 너를 찾지 않으시고 너에게 집과 관심을 주지 않았느냐. 알라께서 내가 헤매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알라께서 내가 궁핍한 것을 버리고 너를 독립적으로 만드셨다. 나중에 이슬람이 이슬람을 떠받치는 다섯 가지 기둥 중에서 많은 요소가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무함마드가 고아였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25살 때. 그런데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짝과트라든가 희사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짜움이라든가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한다든가 이것이 전부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컴패션. 그 제 나름대로 25살 때 모습이 저 선글라스 낀 모습. 무함마드가 목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끔 삼촌 아부 딸리바 대상을 시리아까지 하는데 이때 대상들이 무함마드를 뭐라 그러냐? 엘 아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뭐 특별한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그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 전부 외운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냥 적은 거예요. 계시받은 거를. 그러나 자기 맡은 일을 25살까지 아주 충실하게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무함마드의 정직함과 신실함에 감동을 받는 그 당시 메카의 미망인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인데 이 당시에 상당히 여성이 지위가 높아갖고 상당히 그 상권을 쥐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카디자예요. 카디자 나이가 40살, 무함마드는 25살. 그래서 카디자가 청혼을 해. 결혼해 달라고.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뭐 이슬람 세계에서는 부인이 뭐 3명 있고 4명 있고 이거 아닙니다. 뭐 무슨 미스 아랍 콘테스트 해 갖고 3명 굴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여기서는 여자 아내를 얻는데 상당한 지불, 다워리를 줘야 되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그리고 무함마드는 자기가 전투를 할 때 자기 동지들이 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거둬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무함마드가 어쩌고저쩌고 여성 편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당시 비잔틴 세계의 왕들이나 교황들은 엄청난 더 많은 권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이 25세였고 카디자는 40세였고 그들의 사업은 번창한 것 둘 사이에 6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들 중 둘이 있었는데 모두 어려서 죽고 딸만 4명 남았어요. 메카는 번창하였고 몇몇 성공한 대상한 영향이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순이하고 시야를 좀 하겠는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엄청난 그 권력이 칼리프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바로 옆에 친구 아부바크르, 술레이만, 우스만 이런 사람들이 1, 2, 3대 칼리프로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 그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순나라고 순나. 이게 순이파예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딸이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파티마가 있어. 파티마. 파티마의 남편이 알리. 무함마드와 정치적인 종교적인 동기이자 혁명가였어요. 그랬더니 파티마가 알리가 뭐냐? 야, 유목사에서 왕권 칼리프는 혈연이지 무슨 친구냐? 그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데 전통에서 이렇게 딱 찢겨져 나왔어. 찢겨져 나온 팩션, 찢겨져 나옴을 아랍어로 시아라 그래. 시아. 그게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상당히 좀 급진적이에요. 그렇죠? 순이파보다. 그래서 이 네 딸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슬람의 칼리프 제도와 관계돼서 순이파와 시아파가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카디자가 그리스도교의 성모 마리아 같은 존재였어. 사실 카디자가 없었다. 그럼 무함마드는 완전 시골에서 그러다 그냥 죽어갔을 거야. 무함마드가 자기 자신이 이상 소리를 자꾸 듣는 거야. 기도하러 갔는데 자기 미쳤는 줄 알았어. 맨 처음 아무도 말을 안 했어. 그 자기 귀신 들렸는 줄 알았지. 진.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당신 아랍 세계를 위한 예언자다. 이걸 확인시켜 준 게 누구냐? 카디자. 카디자 없었으면 무함마드 없었을지도 몰라. 카디자.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가 이 카디자였다. 이걸 기억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슬림이 누구였는가? 카디자였습니다. 첫 번째 무슬림도. 아, 그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디자한테 했더니, 아, 내 사촌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왁가라 이븐 나팔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리우스를 믿는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이런 거 있잖아요. 아타나우스는 삼위일체를 믿고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안 믿어. 이게 동방기독교예요. 동방기독교가 4세기 때 누가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네스토리우스예요. 네스토리우스가 이란으로 정제돼갖고 네스토리우스파가 어디로 갔어요? 이란으로 갔죠. 이란이 다시 그 집단우조하다가 이 초기 기독교 동방기독교인들이 여기가 또 이슬람화가 되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7세기 어디로 갔어요? 중국에 신장하고 시안에 간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대진, 중국,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라고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나라 시대 때 아주 중요한 거의 제2의 종교가 뭐였냐? 이 동방적인 네스토리였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 보면 전부 한자로 됐고 그 관직명들은 전부 알로펜이라든가 전부 시리아로 돼 있어요. 시리아. 시리아가 동방기독교의 공식 언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렇죠? 그래서 바카라 이븐 나팔이 누구냐? 아리우스를 믿는. 나중에 이제 서방기독교는 이 삼위일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라 이븐 나팔을 동방기독교는 이단으로 여기 그래서 아까를 입은 나팔이 같은 야 당신이 카디자의 사촌이자 그리스도교인인데 무함마드에게 확인시켜줘. There has come to him the greatest law that came to Moses. 모세한테 온 것이 지금 무함마드한테 왔다. Surely he is the prophet of these people. 아랍 사람들을 위한 대언자. 이자 마지막 대언자가 누구냐? 무함마드다. 이걸 확인시켜준 게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40살 돼갖고 메카의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혼동시키게 돼. 왜? 제가 가난한 고아였거든. 근데 부자가 되니까 봤더니 거기가 메카가 전통적으로 360개의 우상이 모여있는 곳이야. 이게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야. 그러니까 대상들이 항상 모여서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까바라고 알려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60개의 뭐가 있었냐? 우상이 있던 자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랬더니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가난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고아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아까 첫 번에 말한 대로 컴패션이 없으면 무함마드도 없고 이슬람도 없어졌어. 그는 마을 삼바퀴에 있는 히라 동굴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성인들하고 위대한 철학가들이 항상 갖는 것이 뭐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여러분도 마찬가지.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핸드폰 끄고 10분 동안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깊이 보는 거예요. 어? 그걸 테오리아라 그래. 테오리란 말이 거기서 왔다 그래. 자기 자신을 깊이 보는 연습이 동방기독교의 중요한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거기 뭐 괴메레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까파도기아 전부 동굴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인데 3년 동안 면복수도 했어. 그걸 뭐라 그러냐 그리스어로 떼오리아라 그래. 떼오리아.
한 번은 그가 알 수 없는 환상을 보고 이상한 힘에 숭고한 힘이 있는 말들을 낭송하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뭘 낭송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리고 이 경험이 무함마드 삶 전체를 흔들어서 일개의 상인이었다가 16억 인구 이슬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족 전체의 삶의 형태는 뭐냐? 자힐리아. 이전까지는 자힐리아예요. 부족과 부족이 있기 때문에 부족과 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눈에 있는 이에는 이. 그렇죠? 복수 동태법 그래갖고 여기서 요리사가 한 명 죽으면 여기서 요리사가 한 명 죽어야 돼. 이게 힘의 균형, 이퀴볼리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농사꾼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 농사꾼 하나 죽어야 되거든요. 이 복수가 저스티스라고 생각해요. 복수가 저스티스. 그래서 이 전의 시대를 자힐리아, 자힐리아가 무식. JHL이 쉽게 화냄. 이런 뜻입니다. 초기 무슬림 경전에서 자힐리아는 공격, 오만, 맹목적 애국주의, 폭력과 보복을 향한 만성적인 경향이 있죠. 이것이 자힐리아. 그 무함마드 이전의 시대를 자힐리아, 무식의 시대라고 했어요. 기원후 6세기 후반에 이르러 무함마드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부족은 부족이 전적은 전려는 수준에 있었고 임박한 재앙에 대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610년 이게 바뀌는데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꾸란. 아까 꾸란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까라아, 까라라 말이 무슨 뜻이냐, 그렇죠? 까라라 말이 to recite라는 뜻이야. 응? 낭송하다. 꾸란 낭송이란 뜻이 낭송. 응? 영감 넘치는 신탁들은 메카의 상황에 직접 호소했고 공격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컴패션을 정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카피탈리즘, 부익부 빈익빈의 엄청난 불균형에 대해서 컴패션이라는 표현이 꾸란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적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당신의 부를 공평히 나누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내가 많이 돈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어? 그렇죠?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제일 중요한 화두가 이 캐피탈리즘 아니에요? 자본주의? 이 복지가 뭐냐? 이 따뜻한 웜 캐피탈리즘이 뭐냐는 거예요. 따뜻한 복지가 뭐예요 이게? 똑같은 시대였어요. 자주 인용되는 무함마드의 어록짐의 하데스의 무함마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스로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웃이 이루어지도록 바라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무슬림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황금요리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황금요리를 말하고 있어. 네가 바란 건 남들이 하도록 바라지 않는다면 신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이걸 말하고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남들이 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받은 것이 14개의 수라. 이게 장입니다. 그래서 14개의 장이 뭐로 시작하느냐. 첫 번에 개강장 빼놓고 긴 거서부터 쭉 해서 124장은 짧은 걸로 돼 있어. 딱 나열돼 있어. 그리고 몇 개의 절로 돼 있냐. 절을 아이앗들. 아이앗다는 것이 6236개인데 아이앗이란 말이 절이란 verse란 뜻도 있지만 아이앗이 무슨 뜻이냐. 상징이란 뜻이 상징. 그래서 아얏 여기다 알라를 붙입니다. 아얏돌라 알라의 상징이에요. 이게 시아파의 아주 중요한 관직 중에 아얏돌라 호메이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기호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이 만든. 여러분 아랍어 텍스트 중에서 꾸란만 모음이 있습니다. 왜?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이건 신이 직접 게시한 겁니다. 다른 텍스트는 전부 필사자들이 베낀 거 아니야. 이거는 알라 그렇게 말했다는 걸 직접 들어갖고 낭송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랍어는 요 위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 모임이고, 그러니까 비스미 알라히 라히미 라흐마니, 그래서 엘함드릴라히 라비, 뭐 이렇게 해서 쭉 쓴 겁니다. 이게 개강장인데요. 쭉 썼습니다. 오케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 등장하냐. 비스미 알라히 갖고 알라의 이름인데, 알라는 어떤 셈이냐. 라흐마니 라히미 둘 다 라힘을 썼어요. 라힘. 이거는 세모의 아주 중요한 어군이에요. 다시. 라힘. 라힘의 의미가 to be compassionate. 이게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했어요. 레헴. 레헴이란 말이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단어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나? 자궁하고 컴패션하고. 오케이. 그래서 개강장 해갖고 비스미얼라히 흐마니라히미로 114개 중에서 113개가 저걸로 시작을 해. 모든 구절이 알라의 특성이 뭐라는 거예요? 레미라는,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특성이 뭐냐? 컴패션.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파. 오케이. 라흐민 레헴. 이 뜻을 봅시다. 셈적 언어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과 행동. 이 컴패션을 라흐민이죠. 라흐민 어원적으로 어머니 자궁에 해당한 히브리어 레헴에서 유래를 했고, 어머니와 아이의 원초적인 관계. 어머니가 여러분 낳고 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감기 걸린 거야. 그럼 어머니가 측은한 마음이 있어. 측은지심이 생겨. 아이가 아프면 내가 찌릿해. 아픈 거. 그걸 뭐라는지? 그걸 레헴이라. 그 감정을 세상에 확산하라. 이건 뜻이야. 그죠? 네. 그거를 리탈리어로 삐오라 그래. 삐오. 그걸 라틴어로 삐에따라는 거. 삐에따.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 잡고 딱 있는 거 있죠? 이게 삐오야. 삐오다. 그게 바로 exactly. 이게 레헴이야. 이 단어는 아랍에서도 라흐만으로 등장하고, 특별히 이슬람 경전의 꾸란 모든 장이 라흐만의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의 특성이 뭐예요? 라흐만.